봉화군의회는 어제 긴급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긴급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가결된 1차 추경 예산안은 200억 원으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에 71억 원, 소상공인 경제 회복과 점포 재개장 지원에 34억 원, 선별 진료소 운영과 방역 비품 구입에 5억 원 등입니다. 푸른 요양원 집단 감염 사태를 중심으로 봉화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경산과 청도 다음으로 많은 71명으로 앞서 코로나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